7세대를 거치면서 BMW만의 럭셔리를 소개해온 플래그십 세단이 있습니다.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고급스러운 감각과 BMW의 다이내믹, 그리고 시대를 앞서 나가는 기술을 선보이며 영향력을 전파하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죠. 안녕하세요. 가장 빠르고 정확한 BMW 리뷰, 얼리뷰입니다. 최근 BMW는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들을 위한 새로운 개념, 포워디즘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더 세븐은 BMW의 포워디즘 철학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는 진정한 럭셔리 모델입니다. 이번에는 어떠한 혁신들이 7시리즈와 함께하고 있을까요? 먼저 디자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더 세븐은 BMW의 순수 전기 모델 i7입니다. 더 세븐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럭셔리는 고스란히 간직한 채 파워트레인만 다른 또 하나의 더 세븐이죠. 처음 i7과 마주할 때 다가오는 감성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압도입니다. 이 웅장한 느낌은 새롭게 적용된 모놀리틱 디자인에서 나옵니다. 모놀리틱 디자인은 최근 BMW에 새롭게 적용된 디자인 언어입니다. 전체를 마치 하나의 덩어리처럼 표현하는 이 개념으로 i7의 디자인은 더 간결해졌고 조형미는 더욱 극대화되었습니다. 특히 프론트부터 리어 끝까지 수평을 유지하는 측면 실루엣은 대형 세단의 압도적 사이즈를 체감케 합니다. 전면에 우리의 시선을 끄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BMW 크리스탈 헤드라이트 아이코닉 글로우입니다. 마치 보석처럼 반짝거린다 느끼셨다면 제대로 보셨습니다. 여기에 쓰인 크리스탈은 모두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입니다. BMW의 크리스탈 헤드라이트 아이코닉 글로우는 특히 컴포트 액세스 2.0과 만나 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웰컴, 굿바이 라이트 기능을 통해 섬세한 반짝임과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죠. 헤드라이트는 그 아래 조용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간주행 등과 분리된 헤드라이트는 눈부심을 최소화하고 선별적으로 하이빔을 조사하는 등 안전과 편의를 위한 첨단 기능을 내장하고 있으면서도 블랙 베젤로 인해 그 존재를 조심스럽게 감추고 있습니다. 덕분에 시선은 자연스럽게 주간주행 등으로 향하며 전면을 더욱 입체적으로 볼륨감 있게 표현합니다. 넓게 자리한 키드니 그릴 역시 그 강렬함을 더합니다. 수직의 선명한 선들로 채워진 그릴 안쪽에는 보다 안락하고 편안한 주행을 위한 센서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릴 사이에는 전면 카메라와 함께 악천후 속에서도 카메라와 센서를 씻어줄 워셔 노즐이 숨겨져 있죠. 여기에 아이코닉 글로우의 섬세한 선이 그릴을 감싸고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도 BMW i7의 존재를 그 빛으로 드러내고 있죠. 엠블럼은 BMW의 전기차 라이너 i에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전용 엠블럼입니다. 한편 더세븐에는 BMW의 전통적인 엠블럼이 적용됐죠. 그럼 측면으로 시선을 옮겨볼까요? 측면을 바라볼 때 비로소 모놀리틱 디자인의 정수를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유기적 구조의 조형물을 보는 것 같이 라인이 끊임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또한 날카로운 한 줄의 캐릭터 라인, 그리고 간결한 장식 덕분에 전면에서 느꼈던 웅장함이 측면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3215mm에 달하는 더 길어진 휠 베이스 역시 그 웅장한 매력을 더합니다. 휠 디자인 역시 특별합니다. 최대 21인치 에어로 다이내믹 휠은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면서도 더 세븐의 웅장한 품격은 그대로 지킨 아주 감각적인 디자인입니다. 특히 지금 보고 계신 이 휠은 런칭 에디션을 위한 디자인으로 더 큰 특별함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는 도어핸들에도 놀랄만한 기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플러시 타입 도어핸들의 버튼을 누르면 가볍게 도어가 한번 오픈되고 탑승할 위치로 이동하면 마치 반겨주듯 도어가 활짝 열립니다. 닫을 때도 가볍게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도어를 열고 닫는 순간도 더 세븐만의 럭셔리한 감각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리어도어에는 전보다 훨씬 더 뚜렷해진 BMW만의 호프마이스터 킹크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도어를 열면 쿼터글라스와 호프마이스터 킹크가 분리되어 있죠. 고급스러운 그래픽으로 운전자를 반기는 다이내믹 웰컴 라이트 카펫은 충전 상태까지 알려주기 때문에 전에 없던 새로운 승하차 경험을 제공합니다. 후면에서도 모놀리틱 디자인이 주는 간결함과 강렬함은 이어집니다. 수평으로 넓게 펼쳐진 테일램프와 리플렉터, 그리고 날렵한 크롬 스트립 덕분에 보다 넓고 안정적인 느낌을 전달하죠. 얇고 가늘게 표현된 테일라이트에는 BMW 특유의 L자형 라이트가 입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볼드한 크롬 가니쉬와 함께 보다 입체적으로 디자인되어 있어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웅장한 리어 디자인에 걸맞게 범퍼 아래에 힘이 느껴지는 테일파이프 디자인이 더해졌습니다. 다만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i7은 가니쉬 디자인을 적용하여 대형 세단 특유의 감성을 유지하였습니다. 끝으로 BMW 인디비주얼 페인트를 포함해 보다 다채로워진 컬러 팔레트가 현존하는 가장 혁신적인 대형 세단의 특별함을 더해줍니다. 만약 투톤 컬러를 선택한다면 보다 특별한 감성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화려함과 선명함, 그리고 단정함을 동시에 지닌 투톤 컬러에서 더 세븐만의 한 차원 높은 럭셔리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디자인 개념으로 더 웅장해지고 강렬해진 더 세븐의 익스테리어 디자인 어떠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세븐의 혁신적 인테리어와 함께 새로운 기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르고 정확한 BMW 리뷰 얼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